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학살해보도록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닝입니다. 이번에 딩거가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우솔을 골랐죠. 왜냐? 결국에 딩거를 보기 위해서는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끈질긴 연구를 가지고요. 아, 이거 또 공짜리 롤이 거의 의미가 없긴 한데 레벨업 할 거라 약간 녹서스 위주로 사주는 게 맞을 듯? 맛있는 게 떠줘야 되는데. 아, 그래도 뭐 당장의 스쿼드가 나쁘진 않은 듯?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이겨가지고 딩거 뽑으러 갈게요. 나이스 2연승. 아, 드디어 페어작이 되는구만. 자, 이러면 한번 레벨업해서 5위까지 집어넣읍시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 스쿼드면은 한 5연승까지는 무조건 될 듯? 아, 이게 슬큰지가 없네. 곡궁을 하나 더 챙기죠. 이번 판은 감세를 안 거고 새로운 어글로 할 거기 때문에 마적가기 스태틱을 하나 만들게요. 이 사람도 아우솔 증강체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살짝 수상하죠? 아니, 공짜리 롤이 레벨업 하는 상태에선 의미가 없어. 맛있는 거라도 좀 붙어주면 좋은데. 오케이, 카이사. 나서스도 하나 써주죠. 아우솔 증강체에다가 연승 타고 있으니까 9렙은 금방 갈 듯? 최후의 보루를 피백에서 먹는 거는 진짜 아니잖아. 살인술사도 아니잖아. 딩거만을 위해서 지식 다운로드 먹는 게 맞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진짜 레벨업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다? 어차피 딩거 보러 간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좀 이길 수가 있는데 결국 경험치만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막 전투 증강체 먹은 사람들 상대로 밀릴 수가 있거든. 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딩거가 채워준다면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근데 슬큰지가 안 남는다. 슬큰지를 먹고 싶은데. 그러면 BF라도? 아, 잠깐만, 이거 질만한데. 얘도 지금 돈 야무지게 생각, 나랑 똑같은 마인드야. 나는 아우솔로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이제 탐켄치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오케이, 렉사이 잡았고요. 렉사이만 잡으면 별거 없나? 진짜 이기고 싶은데. 근데 내가 템을 지금 좀 많이 못 쓰고 있어. 오케이, 잡았고 카이사 한번 활약해. 아, 씨, 안 돼. 아, 이거 진짜 무조건 연습 가져가야 되는데. 아, 왜 팔레 갈 걸, 이 바보야. 야, 차에 돈 나와라, 돈 나와라, 돈 나와라. 그렇지. 아, 슬큰지 어딨는데, 거학 어딨는데. 아, 진짜 게임 망겜이네, 이거. 여기서 팅거? 팅거가 빨리 나오면 이득이긴 한데. 아트록스를 지금 당장 집어넣기가 애매한데. 집어넣어야지. 아니, BF랑, 아니, 이게 무조건 슬큰지 먹어서 9인수 안 만들면은, 딩거의 의미가 있나? 여기도 일단 레버만 달리고 있고, 타코 삼성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좀 레벨업만 해가지고, 타코 삼성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찔한디? 딩거를 보석용 꽃으로 쳐버리자. 딩거 보석용 꽃으로 좀 강하게 가지고, 초진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될 것 같고, 레벨업만 쭉 달려보자. 9렙까지 갑시다! 차라리, 근데 이게 아무래도 딩거가 업그레이드가 하나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뽑기 어려울 수 있어. 아니면 라이즈나 깜짝 나와가지고 라이즈로 돈 벌으면서 딱 그 딩거까지 가면 깔끔할 것 같은데. 뭔가 공짜리 1호를 했는데 맛있는 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자, 쟤는 단계 연패 갑니다. 그래도 막상 생각보다 그렇게 딩거를 막 겨냥하고 하는 사람은 없네요. 그니까 좀 템포가 좀 느리긴 하거든. 물론 8렙에서 이제 딩거 뽑으면 큰일이지만.
근데 이게 딩거로만 캐리가 가능한 게 아니니까 서브 캐리도 챙기긴 해야 되는데 뭘로 챙기지? 결국 단 하나의 슬큰지도 먹지 못하는구만. 아 슬프다. 이건 뭐 스테락 하나 아트록스 정도? 자 이제는 좀 밀리는 거는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피관리만 하면은 나름 나쁘진 않아요. 오! 근데 이겼어. 아니 근데 여기도 다. 야 잠깐만, 내가 말했잖아 사람들 다 딩거하러 왔다고. 아 내가 이게 구인수가 아니라, 근데 구인수 딩거가 아니어도 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꼬우면은 딩거 쓰고 있는 애들 죽여버려가지고 내가 딩거 찾으면 되죠. 아 일단 굴에 도착했고 여기서 미로를 돌려봅시다. 진짜 이럴거야. 슬픈지 하나만 줘. 그렇지. 자 필요 없어요. 나왔다 나왔다 나와줘. 그 업그레이드 나와줘. 그 업그레이드 나와줘. 안 나오는데? 어! 굴절 광선 이거다! 레이저 광선 여러 개 발사해 추가 피해. 업그레이드 단계 올라갈수록 광선의 개수와 피해 증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데? 요런 식으로? 오. 또 궁금하죠? 자, 일단 일광사인데 광선 3개랑 피해량 증가 10%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쏘면은. 오! 이렇게 레이저가 발생해서 피해 강사 되는데, 이제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더 세진다는 소리겠죠? 나쁘지 않은데? 아, 딩거. 야, 근데 찾기가 어렵긴 하다, 확실히. 오, 딩거 이터. 찾기 어려워, 찾기 어려워. 뭔가, 고밸류의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한데. 자, 이제 또 2단계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광선이 3개가 되, 아, 광선 3개 똑같고 피해량 증가가 30%가 생기죠? 오히려 전투 순수 화력 자체는 가장 그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치감이랑 반각이랑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상태로 차버리면서, 기가 막히고, 딩거가 딜량 1등 찍을 거야, 상광선 업그레이드 하면. 자르반도 써주고. 자, 여기도 딩거, 여기는 돈 업그레이드. 돈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는 실질적인 덱버거 자체는 막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겠죠? 자, 나는 광선으로 빔 쏘는데 여기는 단발로만 딩거 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벨베스. 딩거 업그레이드, 레이저 빔. 레이저 빔. 구인수 쌓이잖아, 구인수 쌓이잖아, 구인수 쌓이잖아. 죽여야지. 죽여야지. 오, 죽일만 한데, 죽일만 한데, 죽일만 한데. 나이스, 죽였다. 와, 좀 변수였다. 자, 스맨크 산테나 하나, 맛있게 하나 주죠. 아, 진짜 뽑기 어렵네. 일단, 굴절은 다 업그레이드 했어. 자, 올 굴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약간 이론상으로 하면은 중앙 배치를 하는 게 광선 5개랑 피해량 증가랑 좀 야물딱지게 쓸 수 있겠죠? 자, 구인 스택 대충 쌓아주고 광선으로 광역딜 한번 싹 해주고 이러면은 광역딜 같은 아리 같은 거랑 또 같이 써도 맛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광역딜을 광역딜 약간 더해가지고 하는 느낌? 지금 뭐 카이사도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아트로스 유성까지. 응, 망했어? 아니, 9레벨에서 5라운드에 코삼성 보는 거는 너무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자, 에어건 사주고요. 아트록스 변신해주고요. 라이즈 주세요, 빨리. 라이즈 언제 나와? 자, 오케이. 써렌칠만에 이상으로 새로 나온 원팀 업그레이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됐다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